자정이 넘은 시각 양수리의 산중턱에 마련된 영화 세트장. 이곳에서 마이스토리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났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성동이. 왜? 혼자 이렇게 되지? 여기가 이제 좀 배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다행히 오늘 날이 좀 탁해서 다들 밖에 나와서 나가야 되는데 내 거 저거는 마지막에 내 것도 딸 거 아니야? 이번 촬영은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 아예 다 떠난 다음에 평소보다 더 꼼꼼히 대본과 동선을 확인한다. 한나라 쪽에서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역할인데 그런 부조리한 관료들에서 배신도 당했던. 난 한낱 장사치다 보니까 배신을 당했는데 그런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응징하자 했을 때 내가 이제 거기에 소모되는 돈을 대는 그런 역할로. 잠시 휴식을 마치고 배우 성동일로 돌아갈 시간이다. 마이스토리를 통해 처음으로 촬영 현장이 공개되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액션 연기로 펄펄 나는 다른 동료 배우들과는 달리 온몸이 꽁꽁 묶인 채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제스처만으로 연기를 한다.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얼음이 귀했던 조선시대 최고의 도둑들이 얼음을 훔치는 이야기. 배우 성동일의 코믹 연기가 더해지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야식이래. 잘 뭐 다행히 오늘 뭐 날이 좀 따뜻해서 어제보다 덜 고생하는 것 같아. 좋은데. 잠깐의 휴식 시간. 3일째 이어지고 있는 밤샘 촬영. 뭐라? 그 피로를 날려줄 후배가 찾아왔다. 내가 지호를 안 지가 10년 넘었지 이제. 10년 네? 됐냐? 너 안 지 10년? 너무 10년? 12년. 12년. 네. 그때 우리 오지호 씨가 첫 데뷔 드라마 때. 첫 드라마 때. 나를 만났지. 그때는 난 처음에 외국 배운 줄 알았어. 정말 한국 사람 아닌 줄 알았어. 그때 제가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말도 잘 못했고. 아 진짜 예전에 소위 얘기하는 그 영국에서 얘기하는 니마이 배우 있잖아요. 니마이 배우세요 예전에.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와 영화에서 계속 이렇게 한 획을 막 이렇게 담당하시는데 역시. 저력이 있었구나. 그때 딱 생각했었죠. 가장 크게 느껴졌을 때가 사실은 추노할 때예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연기를 어디서 이렇게 하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정말. 몰래 훔쳐왔지.